그래서 외부에서 이 스테로이드를 계속 투약하다 보면 고환이 위축되고 퇴화되게 되고 결국에는 성욕과 성기능이 감퇴하고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스테로이드 투여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안한 느낌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쓰이는 스테로이드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복용하는 스테로이드는 같은 단어로 부르긴 해도 우리 몸에서 전혀 다른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는 항상 독이 되고 나쁜 성분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꼭 필요로 하고 무조건 써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성분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테로이드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다른지, 남용할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테로이드는 특정한 화학 구조를 갖추고 있는 화합물들을 통칭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성분들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리고 안드로제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의사들이 말하는 이 스테로이드는 거의 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예요. 자, 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무엇이냐? 우리 몸에 콩팥 있죠? 신장. 그 위에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어요. 이 부신이라는 장기는 호르몬을 분비해주는 장기인데 여기서 분비되는 스트레스를 조절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이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자, 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지방질이나 단백질을 분해하고 포도당을 생성해주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해주는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치료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데도 쓰입니다. 또 면역 억제 작용 하기 때문에 알러지가 생겼을 때도 투여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기전 중에 포도당을 증가시켜준다,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포도당을 증가시켜줘야 우리 몸속의 여러가지 세포들이 스트레스에 대항해서 에너지를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포도당 생성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 있어서 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당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약간의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 환자에 있어서 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내가 당뇨약을 먹고 있는 그 병원에 가셔서 그 병원에서 내가 알레르기가 심하다,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네, 무조건 그 해당 나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임의로 뭐 남한테서 구해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먹는다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일이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당연히 아무 데서나 구할 수는 없는 처방 받는 약이에요. 아무 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의 사람에서도 장기간 많은 양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장에서 칼슘 이온의 흡수를 감소시키고 콩팥에서는 배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심성 비만, 네,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얇아지는 뭐 그런 약간 중심성 비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얇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혈관이 돌출돼 보이거나 뭐 이러하게 이제 장기 기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처방받은 용량, 처방받은 기간 동안만 드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또 흔히 이 스테로이드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가 바로 안드로제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예요. 자, 이 안드로제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황소나 돼지, 말 이런 동물이 고환에서 추출하고 합성한 그런 테스토스테로이드 스테론의 한 형태인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드로제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과 마찬가지로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서 근육의 양을 단기간에 늘리고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드로제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언제 쓰느냐? 남성 호르몬의 농도가 너무 심하게 떨어져 있거나 근육량이 너무나 많이 줄어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이럴 때 쓰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드로제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도 당연히 처방받는 약이죠. 네, 처방받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남성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투약을 하면 계속적으로 고안에서는 내가 남성 호르몬이 많구나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내질 않기 때문에 점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렇다 보면 고안은 당연히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대로 퇴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퇴화된 고안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스테로이드를 계속 투약하다 보면 고안이 위축되고 퇴화되게 되고, 결국에는 성욕과 성기능이 감퇴하고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오히려 이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유선이 있는 여성형 유방이 생기기도 하고, 몸의 털이 얇아지거나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계 관련 질환의 위험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급사의 위험성도 올라가게 되고요. 자, 왜냐? 우리 몸의 근육이 발달할 때 심장 근육도 함께 발달하기 때문에 심장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돼요. 자, 이렇게 심장이 커지면 심장 기능을 더 잘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심장의 부피는 커지지만 심장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심장이 비대해지기만 하고 제대로 뛰지를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농도의 남성 호르몬을 오랫동안 많이 맞으신 분들에 있어서 좌심실의 비후성 심근경색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급성으로 심근경색이 일어나거나 심장마비가 일어날 가능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성 호르몬을 투약하면 간 손상을 일으키고 간암까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고지혈증, 탈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화가 당연히 진행되게 되겠죠. 문제는 이런 부작용이 약을 투약하는 그 당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끊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데미지가 내 몸에 계속적으로 쌓여서 언젠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언제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남용하시면 안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스테로이드라는 단어만 듣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로이드 중에서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는 약물 성분은 정말적으로 꼭 필요할 때는 꼭 써야 하는 성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은 이 약으로서 쓰이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아니고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죠. 안드로제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그리고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또한 당연히 처방받아서 투약해야 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구매해서 투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오남용할 경우에는 부작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키운다는 그런 단순한 목적 하나로 이 안드로제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투약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젊고 건강해서 남성 호르몬을 투약했을 때 아무런 부작용 없고 뭐 근육이 쑥쑥 커고 있어서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죠. 이 스테로이드, 몸속에 나쁜 성분, 과한 성분을 투여했을 때는 이것이 언제고 쌓여서 한참 후에라도 엄청난 큰 부작용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특히나 심장에 생기는 그런 합병증은 정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한 남용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